현석훈 기자 반가 반가 격하게 반가.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어느 분이 민소방송 소개한 것 보고 이제 와서 역주행으로 청취 중. 이완배 기자께서 한마디만 하셨어도 진작 왔을걸. 중국산 낙곰수 애국전선이 그립네요. 응원합니다. 네, 저도 그립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격이 고춧가루 같은 완배 기자님이 김용민 브리핑에서 선전 좀 해주시징. 네, 우리 108번네님이 팟빵 게시판에다가요, 네, 글을 써주셨어요. 별로 안 유명하고 싶어요. 네, 유명해지면 불필요한 말들만 많고요. 좀 귀찮습니다. 팩트 체크도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예,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예, 뭐 굳이 그렇게 많은 분들 안 그러면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고. 박달동 범고래님 그리고 우리 108번네님, 네, 너무 그렇게 막 저 소개하시고 막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있어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유튜브에요. 민소가 뭐예요? 라고. 네. 유튜브는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보의 바다는 아니고요. 좀,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뭐,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재상식을 넘는 분들도 뭐 계시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제 그, RFA 기사 그만 씁시다. 방송 게시판에다가요. 댓글에다가요. 네. 민소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민첩한 소식입니까? 네. 민소요, 민소. 한우집이요. 유명한 한우집, 민소. 네, 민소. 민중의 소리의 약자입니다. 민중의 소리의 약자. 네, 나는 자연인이다, 선생님. 네. 어제 그 군대 얘기, 제가 그 60트럭 짱 박아놓은 주임원사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네. 보급물자 빼돌리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군부대 짬밥이 왜 생겼습니까? 제대할 땐 살찐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반찬 부족해서 허구운 날 우유에 밥 말아 먹고. 네, 네,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민소. 네, 민중의 소리입니다. 네. 민첩한 소식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보통요, 제가 방송 녹음하면서 제가 거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아침에 저희는 매체라서요, 8시쯤 출근을 해요. 왜냐하면은 9시 때는 보통 9시 출근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출근은 시간 1시간 정도 잡으면 8시 9시는 아마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서 뭐 라디오를 들으시든가 뉴스를 보시든가 뭐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언론사들이 좀 출근 시간이 이른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빨리 퇴근하지는 않아요. 뭐 주 52시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그래서 뭐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채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어제 제가 후배 하나가 한겨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류의 일환입니다. 네, 52시간 때문에 채용들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는 뭐 네, 52시간은 커녕 네. 뭔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8시 출근이요. 네. 보통 8시쯤 출근을 해요. 그래서 회의를 연달아 세 탕을 뛰고요. 네, 뭐 부서 회의, 뭐 간부 회의, 뭐 임원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달아 뛰면은 대충 한 11시 정도 돼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뉴스 클리핑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사 몇 개 후다다다닥 해치우고 원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보통 팟캐스트들 많이 들으시니까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보통 한 사람이 소화하는 분량이요, 한 15분 정도일까요? 15분, 18분, 뭐 광고 포함하면은 어쨌든 한 20분 정도를 잡죠. 그래서 보통 팟캐스트 말고 이게 지상파 쪽 보면은 뭐 1시간 기준으로요, 뭐 광고 빼고, 네, 대충 광고 포함해서요 한 네 꼭지 정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뭐 이 시각 주요 뉴스라든가 뭐 날씨 인터뷰 두 개 정도, 네, 그리고 기자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걸 짜죠 보통. 뭐 김용민 브리핑 많이 들으시니까요, 우리 완배 형님 하시는 완배 형님이 20분 좀 넘나요? 뭐 그 정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분량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한 60분 정도 채워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우,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은 이제 들려드린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채널을 좀 틀어봤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그 뭐 김현정의 뉴스쇼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손석희 사장님, 네, 손 사장님이 또 중요한 보도를 하면
그걸 또 제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저작권이 저의 게 아닌데요. 근데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요. 아,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진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오다가 슬슬 이제 그 민중의 소리 컨텐츠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원고를 씁니다. 미친 듯이 씁니다. 그러면 한 11시부터요. 뭐 점심도 안 먹어요. 계속 원고를 쓰는데 한 3시 4시 정도쯤 되면은 슬슬 마무리가 돼 가요. 네.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고 1시간 녹음하고 1시간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대충 한 6시 정도 됩니다. 네. 전에는 6시도 못 맞췄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꼬박꼬박 퇴근하기 전에는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면 조금 이제 그 뭐 이렇게 원고를 쓰거나 뭐 뉴스를 뭐 전해드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생산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게 뭔가 하나 꼬이면 진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올려놓고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에 그 KBS 뮤직뱅크를 합니다. KBS 뮤직뱅크 주차장이에요. 아침. 그래서 그 어제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제 이렇게 회식을 했어요. 6층 회식. 저희 민중의 소리가요. 11층하고 6층 반 절반을 써요. 네. 이렇게 6층에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11층은 편집국이 있고요. 그런 넓은 공간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 누구 좀 독지가 계시면은 저희 진짜 월세만 빼도 어떻게 먹고 살 것 같긴 한데, 기승전 건물주만 돈 버는 이런 더러운 세상. 어쨌든요. 그래서 6층에 이제 뉴미디어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전해드리는 쇼티 만드는 꼬꼬마들 둘, 그리고 라디오, 제가 지금 우리 팀이죠. 그리고, 연애 팀.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영상이랑, 오디오 쪽 만지는, 네. 그 팀들이 스튜디오를 이제 같이 쓰고 있죠. 야, 아나운서 팀도 있구나. 아, 빠트리면 섭섭할 뻔 했네. 그래서 그 텍스트 쓰시는 분들은 11층에 있고요. 이, 저처럼 말하고 떠들고, 뭔가 영상,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걸 만드는 어떤 뭐, 미디어 제작실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건 이제 6층에 옹기종기 모여있죠. 제가 11층이랑 6층 얘기는 왜 꺼낸 거죠? 11층, 6층. 11층, 6층, KBS 뮤직뱅크. 아, 네네네. KBS 뮤직뱅크가, 저기, 매주 금요일에요, 오전에. 이게 좀 한 주 끝나는 느낌이긴 해요. 그 연예 일정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니까 제가 보통 제작 발표회들 많이 다니거든요. 뭐, 걸그룹이 데뷔한다든가, 뭐, 신곡을 발표한다든가, 뭐, 컴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솔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기자들 불러다가 먼저 맛보기 무대를 보여줘요. 왜 하냐면 보시면 인터넷 많이 보시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가 뭐 실시간 검색 같은 거 말이죠. 그 기자들이 막 한 대충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제 뭐 팬 기자 한 50명 그리고 사진 기자 한 50명 그리고 영상 기자 한 20명 뭐 대충 이 정도요. 계속 사진 찍고 마감하고 기사 쓰고 나가는데 그게 실시간 검색어에 안 걸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한번 걸려주고, 아, 이게 데뷔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케줄들을 다 피해가지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뭐 데뷔들도 하고 컴백도 하고 온갖 연애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요 일정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돌면은 금요일에 딱 만나요. KBS 주차장에서. 뮤직뱅크. 네. 근데, KBS 뮤직뱅크가 아침 6시 반에 추첨을 하거든요. 기자들 자리, 그 자리 문제로 말이죠. 이제 사진 기자, 영상 기자, 이렇게 약 한, 50명에서 많을 때는 뭐 100명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좀, 뭐 방탄소년단, 뭐 트와이스 이렇게 뜨면은 한 100분 정도, 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뭐 약간 뭐 중소 규모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한 50명 정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팬덤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한 5시 정도쯤에는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KBS에 가서 6시 반에 추첨하고 자리에 앉아서
대충 한 7시 정도쯤부터 그 출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름 순서도 있어요. 네, 신인들은 좀 앞에 오고요. 좀 고참들은 좀 뒤에 오고. 그게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더라고요. 아주 깡신입들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못 찍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좀 해가 길어져가지고. 근데 어지간하면은 그 신입이들, 신입들은 제가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 저도 이게 노가다를 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종종 마감에 밀려가지고 못 걸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데. 아, 어쨌든요. 이제, 그래서, 8시 정도쯤 되면 대충 마무리가 돼요.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 8시 마무리가 되면 이제 택시 타가지고 또 이제 출근을 합니다. 네, 그럼 사무실에 9시가 되고 이제 또 테크트리를 타요. 11시부터 이제 편집을 합니다. 네, 갔다 왔으니까, 촬영했으니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대충 편집 다 끝내놓고 이제 마이크 앞에 앉은 시간이, 오후 한 4시 14분. 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스케줄이, 비슷해요. 빡빡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2시간 원고 쓰고, 1시간 편집하고 녹음할래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오늘은 보니까 계엄령 위수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더만요. 제가 뭐 또 오전에 난리 났던 일을 또 끄집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 들었던 얘기 또 똑같이 전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생각하다가 아, 오늘은 그냥 주저리 그냥 여러분들하고 뭐 수다나 좀 떨고 소통이나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을 들어서요. 마이크 앞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 원고 쓸 시간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멀티미디어 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중의 소리는 유튜브 쪽이 굉장히 좀 다른 매체들보다 많이 좀 앞서가 있는 편인데요. 뭐 아주 일찍부터 이쪽 비디오 쪽 중요성을 간파하고 시작했던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시는데. 민중인 소리가요, 예전엔요,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이었어요. 네, 이름도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민중의 소리. 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거 빼고, 네, 이제 뒤에 것만 이제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상, 라디오, 이쪽, 뭐 방송 쪽 일은요, 거의 지금 제 민중의 소리가 18년 됐는데, 18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제가 다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방송 경력 한 20년 되네요. 조금만 있으면,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오이, 거미님 방송 경력 20년인데, 아직도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쪽은 좀 쌓아놓은 게 재산이 좀 돼요. 제가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민중의 소리 유튜브 계정이 있고요. 또, 제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 민중의 소리 V스타, 네, 연예인들 영상 올라가는, 네, 연예일 좀 쫓아다니는, 네, 그런, 계정이 있습니다. 대충 합치면 한 23, 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 사실요,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운동,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 늘리기 운동, 뭐 이런 거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네이버 때문인데, 지금도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 쫓겨나가지고, 네, 요번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이에요. 조선일보는 있고, 민중의 소리는 쫓아나는, 막 이렇게 편들어 주셨는데,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심사 과정에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한 9월달 정도쯤에, 목소리도 좀 작아지네요. 네. 9월달 정도쯤에 다시 네이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짱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네이버 관련된 말은 좀 삼가는 편인데 크게 뭐 매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요. 물론 도움이 되긴 해요.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좀 짜증나요. 짜증나. 네이버에 없으면요. 특히 연애 쪽 같은 경우에는 이 CJENM 있지 않습니까? 이 CJENM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뭐 모든 예능, 모든 연예, 뭐 기타 등등 뭐 영화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꽉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CJ를 뚫지 않으면 뭐 답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편단심. 네. 뭐 출입 기자라고 하기는 조금 사실은 그냥 가도 되거든요. 뭐 카메라 들고 가면은 오지 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니 좀 각오가 떨어지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 뭐 하러 가요. 그죠? 근데 이제 그 CJ 쪽이 어떤 기자들을 들이는 쿼터가 있어요. 쿼터. 그러니까 네이버 네이버 CP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기사를 쓰는 네, 그런 기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검색어 기사 말고요. 네이버 인링크로 들어가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CP가 출입 기자단의 쿼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희가 9월에 다시 이렇게 네이버에 다시 들어가면 이거 CP가 될지 안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가고 검색 제휴 그다음 CP 제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들 물어 계속 물어요. 좀 귀찮게 아, 네이버 왜 잘렸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그냥 뭐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거라고 봐요. 아 네이버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 또 CJ 얘기 하다가 또 여기까지 또 빠졌네요. 제가 말을 하다가 옆으로 자꾸 새죠. 네. 이번에 어디서 샜는지 못 찾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앞에 잠깐 녹음한 거 들어보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네, 찾았어요. 네. 출입처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CJ 쪽을 가려면 네이버 CP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민중의 소리 왜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죠? 네이버랑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거든요. 다 아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뭐 일일이 대답하기도 좀 성가시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민중의 소리가 좀 허접하면 벗었죠. 아주 그 콧물 질질 나는 이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아요. 18살이 되니까요. 네. 약간 좀 세련되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없으면 좀 이상한. 그죠? 네이버에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왜 안 돼? 우리만. 그죠? 네. 뭐 그런 매체가 됐습니다. 그래요. 18년. 아, 죄송합니다. 네. 20년 마이너스 2년. 뭐 이렇게. 2년? 어쨌든 연으로 끝나네요. 어쨌든, 네. 그만큼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또 인터넷 매체 중에는 경찰청 출입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기도 하고요. 좀 자부심 가져도 되는데 그렇다고 뭐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가야 되는 일이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기자질 하면서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에 있으면서요 굉장히 잘했다 싶은 게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민중의 소리는 기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사 작성하는데 문법이 다 있거든요. A, B, C, D 이렇게 뭐 리드, 뭐 야마, 뭐 별별 뭐 기자들 은어들이 있는데 기자질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뭐 제가 데스크에도 되는데요. 뭐 그냥 현장 나갑니다. 네. 현장이 좋아요. 네. 데스크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출발하니까 현장을 지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업 광고를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닌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아직 뭐 청취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조용조용히 뭐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광고가요. 어떤 게 광고냐면요. 예전에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 뭐 가뚜기 이러면서 뭐 비정규직 없는 가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재벌은 다 똑같아요. 뭐 허접하지 않은 추접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오뚜기가 그 상속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사를 쓰려고 이제 우리 경제부장이 나중에 한번 썰 풀어 드릴게요. 네. 경제부장이 그 오뚜기요. 오뚜기 쪽에 취재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사라는 양반이 왔어요. 이사라는 양반이 와서 경제팀장이 물어요. 이거 저렇게 저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했더라. 제가 다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기잖아요.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돈 달라는 얘기, 돈 준다는 얘기였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은호로 엿박아 먹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 김용민 브리핑, 뭐 이완배 경제 속살, 뭐 이런 거 들으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엿박아 먹는다. 네, 완병이 자주 쓰시는 말이죠. 네. 엿을 박아 먹는다.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돈을 준다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를 쓰는 것도 돈이고요. 나쁜 기사를 쓰는 것도 돈이고요. 갤럭시 S를 빨아주면서 아이폰을 까는 것도 돈이고요. 그 반대도 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체들 제가 한번요 데이터를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머니 뭐 땡땡 머니 뭐
땡땡 경제, 경제신문들 진짜 많죠. 근데 경제신문들이 안 다루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뭐 스포츠부터 연애까지요. 현장 가면은 대부분 경제신문들이 이제 연애 스포츠들을 다 다룹니다. 경제신문들이 왜 연애 스포츠를 다룰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신문이 팔려야 되니까요. 그쵸, 당연하죠. 그 신문이, 경제신문이 재벌들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엿을 박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네. 뭐 경제신문들은 그 건건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까기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 기자실만 앉아 있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뭐 과자 안에서 뭐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안 쓰는 조건으로 이제 뭐 광고를 얼마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요. 누가 그걸 할 줄 아는 거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네. 이렇게 먹고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래서 여전히 약간 박봉으로 좀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한 달에 한 30만원, 12만원 받던 시절보다는, 네, 법이 좀 요즘 위대해져서요, 네, 최저임금까지 올라온 건, 나름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고를 한번 못 써가지고 라이브를 건 적이 있어요. 라이브 걸어가지고 이제 제주, 예멘 난민, 뭐 4.3 사건, 뭐 저희 집, 간단한 가족력 뭐 이런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원고를 못 써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라이브를 걸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녹화를 뜨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경고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고냐면요, 유튜브 구글은 이제 모든 걸 다 AI가 처리해요. 알파고 아시죠? 네. 이 AI가 영상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동 폭행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동 폭행을 뭐 어디 가서 찍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당시에 경찰청에서 방송 보도용으로 풀한 영상, 뭐 100% CCTV겠죠. 어린이집 폭행 사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구글 AI가 잡았어요. 아동 폭력. 이 미국은 아동 폭력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무겁게 보거든요. 왜 아들이 아빠를 신고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일단 걸어놨는데 스트라이크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규약 규정 위반 뭐 이런 식으로요. 좀 한편으로 기분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체고 보도 영상을 냈는데 그거를 지들 맘대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데스크는 유튜브가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원론적인 생각도 하지만 유튜브님이 까라면 까야 됩니다. 우리 예, 안 됩니다. 네, 유튜브. 그래서 일단 그 이의 신청 정정 보도 걸어놨는데 정정 보도가 아니고요. 그 철회해달라고 이제 걸어놨어요. 아니 방송사들 다 CCTV 어린이집 폭행 사건 CCTV 검색하면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방송국들은 놔두고 우리 같은 영세 매체만 잡냐 이런 거죠. 근데 뭐 아직 항의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항의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걸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규정 위반에 한번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를 맞으면 그러면 뭔가 기능을 하나씩 못 써요. 지금 뭘 못 쓰냐면 라이브를 못 해요. 스트리밍을 못 써요. 아이 이런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지금 녹음만 하고 있어요. 아까 봐서 팟빵 쪽으로 오디오 스트리밍을 한번 던져볼까 했는데 좀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걸어서 떨구기에는 페이스북은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유튜브도 많지만 페이스북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짝하면은 푸시가 하나 딱 날아가고 싹 열면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또 댓글 겁나 달리잖아요. 페이스북 좀 무서워요.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 때 페이스북 라이브 한번 열었다가 아우 깜짝 놀래서 댓글이 다다다다닥 붙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페북은 아직은 좀 두려워요. 네, 좀 개척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라 그리고 워낙 구독자도 많아서요. 45만 명 되나?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팟캐스트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못 해요. 네,
그래서 제 방송이 아직은 좀 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든 막 퍼나르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오소록오소록하게 뭐 한 100분 정도 이렇게 될 때까지 토박토박 네 그렇게 댓글 달고 네 뭐 그렇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오늘 65회 차인가 그죠? 그러니까 두 달 조금 넘었군요. 네. 파일로 또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그 파이도 좀 작고 사이즈도 작으니까요. 혹시 방송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의견을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백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냐면 다 돌려막잖아요. 이슈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모든 방송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팟캐스트가 어떤 좀 대한 언론의 성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하던 어떤 애국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메이저에서 절대로 방송하지 않는 이슈들만 끄집어 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촛불 이후에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인가라고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팟캐스트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지상파로 올라가셔 가지고요. 뭐 김어준 씨, 뭐 우리 김용민 PD님, 뭐 등등이요. 네. 그래서 이슈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뭐 아주 그냥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죠. 네. 지상파가. 네. 그런데 굳이 또 그걸 팟캐스트에서 와서 또 이슈를 다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물론 대북 보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저는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민중의 소리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정말입니다. 네. 자부심도 있어요. 오보도 안 내고 뭐 현송월 뭐 사망설 뭐 고사포 뭐 처형 뭐 권력에서 밀려나 막 저는 그런 보도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건 쓰면 안 되는데 뭐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냥 네. 무슨 고사포로 사람을 죽입니까 참나. 무슨 사람을 악마로 보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사실은 이게 오늘 민소 방송이에요. 어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고 연애 오락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연애 오락이라고 하면 아주 뭐 웃기고 깔깔거리고 뭐 컬투쇼처럼 이제 어떤 사연들 받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잘 몰라요. 민중의 소리가 어떤 언론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기자들은 몇 명 있고 이런 건 잘 모르세요. 네.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우리 회사 몇 명이고요. 막 이제 이런 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 대충 이제 언론계의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민중의 소리 이야기들 우리의 취재 방향 뭐 보도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사설 같은 거 논지가 나오면 뭐 공유를 할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같이 이제 기자들도 출연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뭐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좀 그냥 뉴스 보도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위수령은 이렇고요. 계엄령은 이렇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기운도 없고요. 사실 너무 졸려서 지금 눈도 막 감기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정보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돌려막기 하면은 이슈에 대한 좀 피로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지양을 해보려고 지금 뭐 여러 갈래로 좀 고민 중입니다. 넌 뭐 맨날 고민만 하냐 이제 이러는데 한땀 이렇게 좀 다듬고 만져가면은요 뭐 글쎄요 뭐 금방 뭐 좀 좋은 모습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지치지 않는 거죠. 오늘처럼 아 이게 원고를 쓸 시간이 도저히 없네 어떡하지 에이 그냥 오늘은 방송 쉽니다 라고 올리고 그냥 쉴까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점점점 네. 정말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스텝도 있고 뭐 도와주시는 뭐 연출도 있고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막 두 팀 세 팀씩 돌아가거든요. 작가 라인이 PD 라인이랑 그런데 뭐 그럼 뭐 진행을 하기는 쉽긴 한데 아마 술도 못 먹고 있을 거예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나 이렇게 뭐 자유롭게 술 먹고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말이죠. 네. 힘들어요. 네. 방송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펑크 내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계속 매일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있는 그 와중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상파들이 계속 그 팟캐스트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파니까 좀 위에서 전파 쏘면서 너네만 놀아 이러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SBS가 예전에 그 무슨 승풍산부인과 뭐 각종 시트콤들 있잖아요. 옛날 시트콤들 이렇게 그 핫한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퍼붓고 있어요. 야 이거 이래 버리면은 어쨌든 한글 문화권 쓰는 사람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 시간이 확 줄어요. 아 이게 스브스 정말 짜증나서 아 참 채널로 몇 개야. 머그도 있죠. 아 비디오 머그도 있고 아 한 3-4개 되는 것 같죠. 네 그냥 대충만 세봐도 SBS 아 좀 너무해요 지상파. 아 그런데 이게 또 새로운 신규 방송 신규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면 이게 또 팟캐스트로 넘어와요. 아 정말 뭐 제가 짜증낼 일은 아닙니다. 그 뭐 열려있는 플랫폼인데요. 뭐 아, 무슨 얘기하다가 네네 그 정보에 대한 피로감 계속 반복되는 사실 그런 거를 팟캐스트에서 할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중의 소리만 할 수 있는 뭐 저희만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목소리들을 좀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능 오락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금요일이니까요. 뭐 가끔은 이렇게 가도 좋잖아요. 예, 그 위수령 계엄령 사실은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비디오 이런 거 다 소스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게 한 6시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퇴근길에 들으시든가 아니면 현 기자 뭐 하고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켜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니 걷다 대고 탱크가 어떠니 장갑차가 어떠니 또 광화문에 뭐 몇백 명이 온다더니 무슨 군인이 온다더니 뭐 내부 총질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주말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굳이 왜 그죠? 그거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김어준 씨도 뭐 얘기를 하셨을 테고 우리 김용민 PD도 얘기를 하셨을 테고 완병이 뭐라고 하셨나 모르겠네. 어쨌든요. 그러니까 즉 6시 금요일 밤 6시에 괜히 또 땡크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화만 나죠. 네.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러면서 벌써 선업을 한 것 같아요. 글쎄 주말에 뭐 하십니까? 이제 애들이랑 놀러 가셔야죠. 저는 비가 안 오면은 좀 오랜만에 또 자전거를 한번 끌고 나가볼까 싶긴 한데 네. 두물머리가 핫도그도 좀 먹고 오고 말이에요. 네. 비가 안 오면 근데 비가 올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날씨를 확인을 해볼까요? 날씨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주말 날씨 날씨 예보 비가 토요일 비가 안 오네요. 네. 전국적으로 맑음. 제주도만 비가 오네요. 강릉하고요. 일요일 날 보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림. 어우, 네. 자전거 덕후분들 계시면, 네. 자전거 끌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 꼬마 녀석들이랑 좀 놀아주고 싶네요.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고 애들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맞죠. 네. 불금. 불금 하셔야죠. 불금. 네. 제가 어제 너무, 회식하느라고 너무 달려가지고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네요. 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네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족과 함께 주말에 어디 가까운 근교에 나들이도 좀 다녀오시고 네. 네. 그러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힘들어요. 네. 오늘 저기 새로 오신 분 아이디가 아이고 어디 갔냐. 애국전선 중국산 낙곰수를 기억하시는 어우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저기 박달똥 범고래 2 선생님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중국산 낙곰수의 국전선이 그립네요. 저도 그리워요. 네 그립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 근데 좀 그리운 거 말고요 좀 잔인하네요. 네 저희가 네이버에서 처음 퇴출됐을 때가 그때였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명박 때 그 진보 매체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를 담당하던 국정원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민소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귀뜸을 해줬는데, 그랬거든요. 제발 세무조사 해달라. 우리 아무것도 없다. 우리 탈탈 털어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네이버에서 잘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근데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뭐 보통 반토막 난다 그러잖아요. 반토막도 아니고요. 그때는 네이버 전성시대 아니었습니까? 클릭수가 4분의 1로 주는데요. 아,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그게 저희가 또 민중의 소리 또 전화해보기 선수들 아닙니까? 회사에서 의기투합해서 그 어려움을 또 이렇게 따박따박 헤쳐나와서 오히려 좀 잘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트위터, 뭐 SNS 온갖 유통 채널을 확보해 놓으니까 지금은 사실 네이버가 없어도 지금 네이버 밖에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원내 원내 뭐 이러는데 정치인들은요 원내 원내 이러는데 우리는 뭐 우리는 원내 원외 원대 아니군요. 네이버 안팎 뭐 이러죠. 네. 네이버 안에 있을 때나 네이버 밖에 있을 때나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요. 영향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독점 시대가 확실히 저물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 이명박 얘기. 아, 중국산 낙금수 그때가 그립다 그래서 네이버 얘기를 또 살짝 꺼냈었군요. 네. 박달동 봉고래 2. 네, 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108번내님도요. 반갑습니다. 댓글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만나뵐게요. 이번 주말은 방송 안 올릴게요. 힘들어요. 좀 쉴래요. 일단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